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자르시거나 나무로 홈을 파거나 그리고 나무 표면을 갈아낼 때 사용하기 유용한 목공 공구 5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는데요. DCA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미 지금 연매출이 2조 원에 가깝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유명한 국내 전동 공구 브랜드 회사에도 OEM을 해줄 만큼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DCA라는 브랜드가 유성공구 쪽에서는 정말 제품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제품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령 지금 보시면 믹서 드릴, 그라인더, 한마 드릴, 파괴 한마, 샤렌지 등등 정말 많은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 목공 공구 5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고요. DCA 브랜드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지금 가격 대비 스펙이 정말 높게 나와 있다입니다. 앞에 이렇게 5가지 제품군을 꺼내 놓았는데요. 한 제품씩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느 정도 스펙이며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잘리고 갈리고 대패질이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기 대패입니다. 모델은 AMB82라는 모델이고 3인치 82mm의 폭을 가진 전기 대패입니다. 무게는 2.9kg, 500W급의 전기 대패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요. 눈에 띄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정품 인증 지금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에 휴대폰에 가져다 대게 되면은 DCA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구매하신 제품을 정품 등록하시면 정품 등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상의 혜택을 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성품은 전기 대패 본체 하나, 그리고 가이드, 날 연마 보조구, 그리고 대패 날 조정 게이지, 그리고 날을 교환할 때 필요한 렌치, 그리고 여분의 카본 브러쉬가 한 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 폭을 보시면 82mm 3인치 날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전기 대패의 경우 대패질을 해야 되는 나무의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양이 많아졌을 때 손으로만 계속해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전기 대패를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전기 대패로 나무의 표면을 0.5mm로도 절삭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1mm라는 깊이까지 절삭을 해봤을 때 절삭된 면이 어떻게 나오며 어떻게 깎이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위에 요 레바를 0.5mm의 깊이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0.5로 세팅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리 굉장히 부드러운데 가볼게요. 옆에 지금 절삭하지 않은 곳이랑 금방 절삭한 곳에 요 두께 차이가 0.5mm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0.5mm로 작업을 해봤고,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깊이 조절을 맥시멈으로 1mm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보다 깊이가 더 깊게 파일 건데 과연 어느 정도가 차이 나며 깎일 때 얼마만큼 더 많이 깎이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는 진동이나 소리가 정말 적고 부드럽습니다. 작업되는 느낌이. 자, 이제 1mm. 자, 지금 첫 번째 작업 화면이 0.5mm고요. 두 번째 작업 화면이 1mm라는 깊이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가쪽에 끝머리쯤에서 한번 보시면 깊이가 두 번째 제가 작업한 게 훨씬 더 깊게 작업이 된 게 제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봤을 때 단면도 꼭 엄청 부드럽게 사포질한 것처럼 매끈하게 나옵니다. 작업된 이 단면이. 근데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대패질된 나무가 절삭된 이 가루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 두 번째, 제가 대패질 를 많이 해보질 못하다 보니까 이 나무결이 똑바로 바르게 일자로 대패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집진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패를 잡았을 때 기준 오른쪽에다가 집진기 호스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나무 가루가 발생하는 걸 적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똑바로 미실 경우에는 이 지금 가이드가 들어있었잖아요. 요 가이드를 기계를 기준으로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요. 위에 레버를 풀어서 관통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맞출 건지를 정하셔서 스톱을 시킨 다음에 이 가이드를 대고 밀게 되면은 똑바로 밀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진기 호수를 연결하고 가이드까지 연결을 해서 작업을 했을 때 좀존과 어떤 게 달라지는지 초점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이 가이드를 연결하니까 이 끝선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가 한 게 아닐 만큼 정말 똑바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진기가 있으시다면 꼭 장착을 하고 쓰셔야 이렇게 먼지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패를 지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정말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모재가 밀도가 높고 좀 단단한 나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하가 걸리는 것 없이 쭉 밀고 나가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도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대패질 하려고 괜찮은 전기 대패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패질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mm까지 절삭이 된다고 해서 한 번에 1mm로 두꺼운 두께를 계속해서 미시는 것보다 0.5mm 두께로 나눠서 여러 번 작업하시는 게 이 나무의 표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리고 기계에도 부하가 덜 가니까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무게는 1.8kg 그리고 530W로 이 제품도 진짜 스펙이 높게 나왔는데 한번 열어보시면 구성품은 트리머 본체 그리고 롤러 가이드 그리고 직선 가이드, 날을 끼울 때 부싱, 그리고 지금 스패너 한 조, 그리고 여분의 카본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이 트리머 또한 지금 30,000rpm이라는 정말 높은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트리머 비트날을 장착을 해서 나무에다가 또 작업을 하면서 또 사용되는 모습이라던가 작업될 때 나무가 어떻게 파여지는지, 홈이 어떻게 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를 장착을 했고요. 트리머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무의 한가운데를 작업하실 때는 트리머를 당기든 밀든 상관없습니다. 양쪽에 다 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가쪽을 작업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모재가 내 기준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당기셔야 되고요. 내 기준 모재가 왼쪽에 있게 된다면 밀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보시면 평비트를 장착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평비트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결과물이 생각보다는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직선 가이드를 대고 작업을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바르게 지금 홈을 파면서 가냈거든요. 제가 비트를 바꿔서 이번에는 라운드 진 비트로 가쪽 면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가쪽에 작업하는 비트의 공통점은 이렇게 아래쪽에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가쪽에 이 면을 지지하면서 롤러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면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가쪽을 쳤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갑니다.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이 비트의 모양에 따라서 가쪽을 작업할 수 있는 모양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쪽을 작업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비트만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 트리머도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모재가 단단한 거에 대비 굵은 비트를 장착해서 가쪽을 밀어봤을 때 부하를 받는 거 없이 너무 시원하게 잘 밀렸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볼이 달린 지지대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가쪽을 작업하실 때 이렇게 지금 자체에 베어링이 장착된 것도 있지만 만약에 가쪽에 이렇게 평비트를 작업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롤러 지지대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일반 평비트를 사용하시더라도 롤러가 장착된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금액이 4만 원 정도 선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스펙상으로 봤을 때 금액 대비 스펙이 높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날은 제가 일부러 따로 준비를 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 거고 구매했을 때 비트는 따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나에게 맞는 비트는 구매를 따로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원형 샌딩기의 경우 회전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오비탈 운동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RPM이 아닌 OPM이 존재하게 되는데, 스펙상에 요 지금 제품의 OPM은 12,000 OP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지금 1.4kg입니다 구성품은 지금 샌딩기 본체 하나, 그리고 먼지 주머니, 그리고 카본 브러쉬 한 조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되도록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유선 샌딩기, 그리고 충전 원형 샌딩기의 경우 전부 다 이쪽에 부착되는 샌딩 페이퍼는 5인치의 8홀로 전 세계 공용 규격입니다. 부착시키는 샌딩 페이퍼의 경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요거의 경우 P400, 400번이라는 숫자고요. 그리고 옆에 거는 지금 P40. 페이퍼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입자가 거칠어서 내가 똑같이 표면을 작업했을 때 많이 깎아내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다랍게 갈아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거친 페이퍼를 부착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부드러운 페이퍼도 부착시켜서 똑같은 모재에 작업을 했을 때 표면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샌딩기의 경우 분진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집진기 호스를 꼭 연결하시거나 혹은 이 먼지 주머니를 꼭 장착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공구브라더스 적어놨는데요. 한쪽에는 지금 거치기가 굉장히 거칠은 40번으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 반대쪽에는 400번, 굉장히 부드러운 입자를 가진 페이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페이퍼를 부착하실 때는 이 구멍이랑 기계 자체의 구멍이 딱 관통이 되도록 부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일단 똑같이 둘 다 6단으로 가장 높은 세기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은 앞쪽에 이렇게 켜시면 되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0번으로 제가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한 1분도 안 걸려서 글자가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을 좀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손에 오는 진동이 정말 적고 부드럽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이 400번 페이퍼를 장착했고요. 똑같이 6단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게 주변이 하얘지는데 여기는 지금 만지면 정말 부들부들하고요. 이쪽은 지금 만지면 그래도 꺼끌꺼끌합니다.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요. 벗겨내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샌딩기도 써보니까 진동도 좋고 작업이 너무 잘 됩니다. 일단 벨크로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세다, 벨크로가. 뜯기가 어려울 정도로 센데 보통 사용하시다 보면은 흡착력이 떨어져서 보통 이 벨크로 패드만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벨크로의 성능이 좋게 나온 것도 작업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샌딩기 같은 경우도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을 해봤을 때 손에 오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가 좀 많이 고급 사양에서 느껴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요것도 조금 아쉬웠는 거는 보통 요런 샌딩 패드 한두 장 정도는 또 들어갔을 법도 한데 요 샌딩 패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요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RPM은 5600rpm으로 유선으로 된 원형톱 중에서는 최고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0W급이고 무게는 지금 3.6kg고요. 그리고 45도까지 각도를 주어서 절단이 가능하고 최대 절단 깊이는 지금 64mm입니다. 자, 구성품은 유선 원형톱 본체 하나, 그리고 7인치의 60날을 가진 목공용 날 하나, 그리고 조기대 하나, 그리고 날을 풀고 쪼을 때 사용하는 렌즈 하나, 그리고 원형톱 손잡이, 그리고 카본 브러쉬가 한 조 들어있습니다. 1100W에 5600rpm이라는 거는 유선 원형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요게 7만원대로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요것도 직접 나무를 잘라봤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요걸 가지고 나무를 직접 절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15mm 합판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서 지금 원형톱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원형톱 사용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트리거를 당기고 바로 모재에 가져다 대지 마시고 항상 트리거를 당겨서 한 2초 후에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재에 가져다 대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1, 2, 들어갑니다. 지금 나무가 좀 두꺼운 거 치고 그리고 결 반대로 제가 잘랐는 거 치고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절단이 되었거든요. 일단 잘리는 느낌은 정말 시원하게 부딪히는 거 없이 쭉 밀고 나가지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은 자, 이런 현장에 꼭 필요한 송풍기입니다. 자, 이렇게 충전 한손 송풍기랑은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는 스펙이에요. 아무래도 이 전기 220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바람의 세기가 엄청납니다. 자, 지금 풍량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충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람 세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금액이 4만 원 정도라고 해요.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4가지의 목공 공구와 이 지금 송풍기까지 구매를 다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이면 전부 다 구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CA 목공공구 5가지를 한번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또 AS가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이 DCA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온 지도 꽤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부터는 이렇게 지금 로고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온 제품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23년 제품부터는 이렇게 모두 다 정품 등록을 할 수 있는 라벨이 박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1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사가 지금 대구 북송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대리점들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AS 혹은 문의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편리하게 이 제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오늘 사용하면서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 거는요, 유선 공구를 사용하실 때 코드선이 좀 길기를 많이들 바라시거든요. 근데 지금 DCA의 경우 지금 이 길이가 2m 70으로 나와서 제가 오늘 이 반경 안에서 돌면서 사용하는데 코드가 뽐핏하거나 짧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유선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좀 길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또 충족을 시켜줄 것 같고요. 지금 평소에 좀 가성비가 괜찮은, 퀄리티도 괜찮은 목공 공구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DCA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영상 하단에 본사 홈페이지도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DCA에서 출시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이게 괜찮은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각 2대씩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5가지 제품 중에 1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월 31일까지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트리머, 원형톱, 원형샌더, 대패, 송풍기 5종 중에 1가지를 구매하신 다음에 정품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NS, 블로그, 인스타, 카페 등에 해시태그 DCA 코리아, DCA 전동공구와 함께 사용 후기를 올리시면 올리신 분들 중에서 DCA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짜잔! DCA 전기 드릴 세트를 5분께 증정하는 이벤트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니까 혹시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 구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꼭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전기 드릴까지 받아가시는 이벤트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